민심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권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닙니까? 이러다가 대통령 임기는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시중에 수근수근 거림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민심과 거꾸로 가는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른바 용산 시즌2가 박근혜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무능하고 오만한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릇된 충성심과 과도한 권력욕이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.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결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길 기대합니다. 윤석열 정권이 민정수석실을 만든다는데 왜일까요?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이동 첫 출근 날 한 발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.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,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.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. 2022년 3월 14일 첫 출근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. 이런 자신의 발언을 기억은 하십니까? 윤 대통령의 말처럼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할 작정입니까? 국민을 뒷조사하고 신상 털기의 위협을 통해서 공포 정치하시렵니까? 사정정국 공포정치 아니면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까? 민심은 억누를수록 더 튀어오른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 아직도 모르십니까?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2년 내내 이재명 대표 잡는 것에 열중하다가 이번 총선 퐁 망한 거 아직도 못 느끼시겠습니까? 설치하라는 제2부속실은 설치하지 않고 왜 민정수석실을 설치합니까? 민심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권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닙니까? 이러다가 대통령 임기는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시중에 수근수근 거림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첫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앉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민정수석실 부활의 명분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민심의 귀를 기울이려 한다면 시민사회수석실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없애버린 도어스태핑이나 기자회견 등 국민과의 소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. 초대 민정수석에 모두 검찰 출신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봐도 민심은 핑계일 뿐 총선 심판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정기관을 동원해서라도 무도한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방탄 용산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. 최상병 특검에 대비하시려는 겁니까?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이 필요한 것입니까? 민심과 거꾸로 가는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른바 용산 시즌2가 박근혜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초대 민정수석에 내정됐다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이야기입니다.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낸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입니다.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그늘 아래서 검찰 권력을 주무르던 이라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. 무능하고 오만한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릇된 충성심과 과도한 권력욕이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.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결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길 기대합니다.